그 다음에 이 차트 보여드리면 이런 이유로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 그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역전세가 좀 많이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당되는 지역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빈집이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재건 전체 재고 대비 빈집 비율이거든요. 빨간색이 예,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입주되는 물량은 예,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지역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 대략 한 15%가 나오는 거예요. 재고 대비 15%가 추가로 공급이 예, 되는 거죠. 경기도는 집이 남는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나와서 살아줘야 이게 어느 정도 경기도로 나와서 살아줘야 예, 예, 메워줘야 예. 되는데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서울에 어쨌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유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인기 없는 아파트에 예, 빈집이 늘어나고 예, 빈집이 예,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저금리의 공수비네. 그렇죠. 그 예. 경기도나 서울 저 이 지방에 공급 물량이 많은 데들은 그래서 예. 그건 가구수 대비 공급되는 집의 숫자가 많으면 어디서 남더라도 남겠네요.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죠. 어디서 남더라도 남겠네요. 네. 그러니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계속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남는 게 경기 외곽에서 남는다는 말씀이고 금리를 높여서 혹은 전세대출을 잘 안 해줘서 그렇게 규제를 하면 서울 중심에서도 그 빈집들이 남을 수 있다. 근데 남지는 않고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계약이 되겠죠.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야 예. 빈집으로 둘 수는 없으니 결국 빈집은 외곽에서 빈집 생기는 건 똑같을 텐데 경기 외곽에서 다만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만큼 서울의 전세값 상승은 낮을 것이다. 뭐 그건 그런 이야기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고 또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네. 예.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전세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강남으로 안 가고 예, 서울처럼 서울 외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새 빈집이 있는 네. 예, 싼 지역으로 이주를 할 거고요. 더군다나 예. 뭐 교통만 좀 더 활성화시키면 많이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지역에 이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서 이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예,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정리되세요? 아니요. 서울 전세를 대출 안 해주더라도 그러면 서울 강남 지역의 인기 지역의 전세값은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려가니까 만만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아무튼 전셋집은 제일 좋은 것부터 채우잖아요. 그리고 빈집이 생기면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남는 집은 항상 외곽에 비인기가 남지 핵심 지역에서 집이 남을 일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남는 거라면 그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기다렸던 사람이 항상 다음 순번이 들어갈 테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예. 거는 이제 여력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전세를 결정하는 이제 시대가 예전에는 그냥 현금 여력이었는데 지금은 대출 여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세금은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네, 많이 올라갔고 전세 대출 인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점이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인기 있는 지역은 또 오르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지 못한 지역은 여전히 더 소외되는 거죠. 더 소외되는 양화 현상들이 더 심화될 거고요. 예,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은행 대출을 본다라면 서울 3분의 1, 경기 인천 3분의 1, 그리고 지방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거 점하고 또 플러스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경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장기화됐을 때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일단 공급이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그쪽에 더 많아졌고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현재로서는 현재의 정부의 대책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은행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시니까 예. 그 문제가 해결점을 못 찾고 더 악화되면 은행의 크레딧에도 영향을 줄 만큼입니까? 당연하죠. 예. 예.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주가가 PBR 0.3인 이유가 그런 데도 있겠군요. 그런 것들이 내재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임대사업자 대출 순증을 보여드렸는데 네. 은행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가? 예, 상가. 예. 차트 잠깐 네.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지금 상가 그다음에 오피스의 공실률이에요. 이게 예, 한국이고요. 이거 미국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 예, 공실률. 2009년 3분기에. 2008년, 2009년 이럴 때. 예. 2007년에는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12.5%였는데 금융위기 터지니까 16.5로 늘어났네요. 예, 그렇죠. 이건 이제 이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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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12.5, 6.8이잖아요. 그렇죠. 상가가 6.8, 오피스가 12.5.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유튜브로 보셔야 되겠네. 예, 그러면 사실. 예, 중계 방송 중간중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공실률 수준은 네. 예, 높은 편이다. 예, 이 금융 위기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상가 담보 대출에 대한 이 레버리지 네. 굉장히 높아졌네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2013년 말에 26.5%였는데 지금 현재 2017년 말은 40.9니까 한 60%인 거. 상가 10채 중에 4채는 대출이 60% 이상 차 있는 상가다. 그렇죠. 그렇겠죠. 뭐 상가를 대개는 그런 레버리지 써서 월세 수익률 높이면 절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저기서 이제 월세 못 받는 공실이 자꾸 생기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이자 보상 배율 차트 보시면 부동산 쪽이 42.7% 이상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이 42.7%로 나오잖아요. 네. 예. 대단히 저게 이제 상가 사 가지고 렌트 줘 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있다 네. 그 말이죠. 예. 이게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원금을 안 갚는 대출이다 보니 한 2, 3년 예. 있으면 그 꼬마 빌딩 사서 돈 벌었다고 신문에 났던 연예인들 아우 나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런 기사들 나오겠는데. 예? 예를 들면 소위 핵심 지역의 꼬마 빌딩들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당연히 공실이 생기면 그러면 비핵심 지역의 꼬마 빌딩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겠죠 예를 들면 마포구 꼬마 빌딩과 강남구 꼬마 빌딩이 같은 가격이 됐네 그럼 어떻게 같은 가격이 돼요 같이 빠지겠지 거기는 공실이 안 돼서 생기고 여기만 공실이 생기나 아, 다 같이 내려간다 다 같이 내려가지 오히려 비핵심 지역이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비핵심 지역이 공실률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외곽의 상가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뭐 우선은 지방의 혁신도시. 네. 그리고 신도시. 예, 상가들이 아, 심각한 문제가. 혁신도시 상가는 살벌하더라. 거기는 정말 수요 생각 안 하고 분양만 성공시키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혁신도시니까 혁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구매를 좀 하시죠. 해서 다 팔고 그냥 가서 혁신적으로 손해 보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2008년 맞아요. 금융위기 네. 같았다라면 그때는 그런 이제 미분양된, 일단 미공급된 공실 상가들이 네. 대부분 PF로 금융회사들이 떠안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다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뭐 이자만 내고 그 돈을 대준 건 은행이잖아요. 은행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만 내는 거 아니에요. 원금을 안 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기준금리를 낮춰서 더 예, 이자 부담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 뭐 문제가 되더라도 우선은 그냥 이렇게 버티고 그냥 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자금 공급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쪽으로 더 또 계속 적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지역에 은행이 작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예, 예.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충격, 다시 말하면 해외 쪽에서 리스크가 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집값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쪽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차트 보시면 매각가율인데요. 이 아파트 매각가율과 상가 매각가율인데 상가의 매각가율이 훨씬 더 낮고 하락폭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 저건 시세 대비 경매로 치면
떨어지는 예, 비율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겠죠.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할 건지, 회수를 할 건지 예, 계속 아니면 건지. 계속 할 건지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대충 2000 그 금융위기 때 잉태돼가지고 폭발한 거는 2009, 2010, 2011 이럴 때 아니었나요? 대충. 근데 그때는 PF가 미분양이 되면서 그 돈을 댔던 저축은행과 그렇죠, 예. 시행사 이런 데들, 시행사 이런 데, 시공사, 금융회사, 뭐, 금융회사 이런 데들이 예, 이제 디폴트되고 예.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가계와 개인과 은행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방법들을 이제 IFRS9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네. 진행을 지금 할 수 있는 예, 기반은 마련해 놨어요. 그게 뭐죠? 9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에 위험 자산과 충당금을 적립하는 시스템은 네. 과거의 연체가 발생해야 돼요. 예. 객관적인 손상이라고 하거든요. 연체가 네. 발생해야만 충당금을 쌓고 무수익 여신을 인정하고 충당금을 쌓고 위험 자산의 가중치를 높이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네. 예. 근데 IFRS9은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얘네들 분명히 이자 보상 비율 1배 미만이 3년 기간 지속됐다. 아까 15%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이상이면. 네. 15%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어디서 예. 돈이 꾸역꾸역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 이미 판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비록 연체가 없다더라도 이제 미리 충당 무수익 여신으로 예, 처리를 하자는 게 네. 그게 IFRS9의 기본 취지고요. 예, 그걸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데 네. 이제 공실이 발생한 여신에 대해서는 뭐 무수익 여신을 처리할 수 있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무수익 여신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 채무 재조정을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대출 안 해주고 네. 채무 재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제 A란 손님이 A라는 사람이 상가를 뭐 100억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공실이 30%가 발생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갚고 있지만 앞으로는 못 갚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예, 너 100억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못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예. 너 그러면은 이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 아주 싸게 내놓는 방법밖에 임대료를 없겠죠. 낮추는 거죠. 예. 지금 뭐 혹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예, 상가의 임대료가 공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예, 내려가죠. 임대료가 안 내려가는 이유가 사실은 대출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대출 있어요. 대출 구조라는 게 상환요구를 안 받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그 담보 대부분 상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요. 네.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상가를 사잖아요. 네. 근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가의 감정가를 계산을 해요. 감정가를 네. 계산을 할 때 네. 임대료를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환산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아, 예. 그 임대계약서 갖고 와 보세요. 한 후에 예. 월세 이 정도 돌아가네. 그렇죠. 그럼 예. 만실이라고 가정하면 이 정도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럼 빌딩 값은 이 정도 되겠네. 예. 거기에 빌딩의 가치를 계산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를 대출금액을 예. 그래서 안 내리는구나. 그런데 예. 만실이라는 가정이 되게 웃기는 그러네요. 웃기네요. 네.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실 가정을 하지. 예,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좀 디스카운트해서 예, 대출 나간대.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건데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IFRS9을 적극 도입하면 돼요. 도입해서 그러지 마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야, 그러면 그 각 예. 각 개별 건물의 공실을 네. 다 파악해서 그렇죠. 대출 담당자가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달 또 달라질 거고 네. 야 그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좀 손님 있다 부동산에서 보고 오기로 근데 했어요. 그건 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때리라고 하겠지.
그 인더스트리별로 그런 거 아니에요? IFRS 9의 기본 취지는요. 네. 개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예,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뭐 잠깐 있어봐요. 다음 달에 저기 한 다섯 채 통으로 저 한층 다 통으로 임대한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난리 난다. 그러면 뭐 친구한테 너랑 나랑 계약서 한 장만 쓰자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계약서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사람이 뭐 거기에서 뭐 꼭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아니, 은행원도 그렇지. 네. 아 근데 이거 자발적으로 이거 부실입니다라고 자수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 실적이 훼손되고 지금 평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일단 안 좋은 상태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BIS 떨어지고 이걸 더 엄격하게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대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또 비 올 때 이게... 우산 뺏는다 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어요? 아니, 너무 공격을 하시니까 아니 서영수 의원 말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 하죠 당연히 예, 안 하겠죠 그래서 도입을 했지만 제대로 실효성 있게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낮췄으니 이런 문제들은 더 이연되고 이연되는 상황에서 더 커진다. 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은행이 이 문제 딱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채가 불어나는 거를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불경기 때는 못 막고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나기 바쁘지 다이어트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입원한 환자한테 다이어트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럼 경기 좋을 때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데 또 경기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이건 경기 좋을 때는 그래서 다이어트 못 하고 경기 나쁠 때는 아파서 다이어트 못 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낮춰서 네. 공실률을 해소시킨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그 혜택은 사실 또 예, 자영업자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사무실 빨리빨리 싸게라도 채우도록 규정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고 자영업이 좀 숨통을 튄다. 그렇죠.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금리의 혜택을 임대사업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한테 더 페이버가 가는 그런 구조네.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금리가 되면 서민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아닌데? 대출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페이버가 가죠. 한국의 가계대출의 3분의 2가 소득계층 상위 30%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비싼 집 살려고 네. 하는 돈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의 수혜는 가계뿐만 아니라 가계도 그렇고 가계뿐만 아니라 이 임대사업자 대출과 같은 예적 부분에서도 알겠어요. 안 그래도 얼마 이따 개각을 한다고 하니까 슬슬 그런 설이 나오니 저 금융위원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그 자리 비면 제가 저 서영수 애널리스트 추천할 제가 추천하면 된다니까요. 할 테니 아, 또 무리수도 해.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래 할 생각은 없고 딱 세 가지만 하고 내려올랜다라고 하면 자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 깨끗하게 안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이런저런 지적과 내지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청문회 다 통과했다고 치자고요. 그럼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뭘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네. 예, 첫 번째는 부채를 줄이도록 해야 돼요? 물론 부채는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줄인 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채를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채를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부채들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가계부채에서 빠져나간 사업자 대출 이런 거를 가계부채로 넣어야 된다? 그렇죠. 미국의 사례를 얘기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대출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서약서를 써요. 내가 이 대출밖에 없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대출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넌 회수다. 예, 회수가 되는 거예요. 회수하고 페널티 매기고. 페널티 매기고요. 그래서 그 은행 내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예. 그 은행에서는 신불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예. 중소기업 대출이나 그럼 사업자 대출로 되어 있는 걸 가계 대출로 카테고리로 옮기면 예. 가계 대출 총액이 늘어난 걸로 통계는 잡힐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이제 최초의 면책 시작할 때 너가 갖고 있는 대출이 너가 책임져야 할 대출이 무엇인가를 다 공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예, 전세 아니, 그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다 전산으로 지금?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전세 보증금 안 나올 테고요. 아 보증금, 예, 전세 보증금. 그다음에, 네. 예,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도 지금 코드가 예, 개인과 사업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합산하려고 있는데 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아, 그 법인의 대표로 등재가 돼 있어도 안 합산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법인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그거를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하게 되면 보증 책임도 결국에는 부채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거를 그런 것 다 따지면은 요즘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면 뭐 펀딩 한다라고 그러잖아. 어? 스타트업들이 저 사업한다고 펀딩 한다고 뭐 VC한테 펀딩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 부채로 잡히더라고. RCPS로 해가지고 뭐 그러면 그거 대주가 사실상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거든. 근데 그거는 전산으로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이 안 났고 기본적으로 다 수기로 써가지고 사적 계약으로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정부가 규제하려고 한다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구멍은 생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채무를 모두 신고하고 중간에 그런 채무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게 하는 거고 안 하면 뭐 요즘엔 시스템이 좋아서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잡을 수 있잖아요. 잡으면은 징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금리라든지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정착될 거라고요. 그거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는 대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예, 아무리 해도 새는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있어서 지가 어떤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이상은 대출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 그런 시스템에서 DSR로만 적용한다라면 네. 예, DSR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 네. 그러면 예,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지금은 DSR이 40% 정도가 최상한이거든요. 40% 내가 근데 지금 한국에 특히 서울의 집은 평균 소득으로 집을 서울의 집을 평균 주택을 사게 되면 DSR이 70%가 넘어요. DSR이 70%가 넘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소비자가 소득으로, 감당 못할 수 있다? 소득으로 예, 이자도 못 감다는 거예요. DSR 70%도 못 감는다는 거예요. 지금 연기되어 있는 거죠? 2021년부터 이제 평균 40%고요. 네. 적용을 하는 걸로. 적용하는 거죠. 40%고요. 지금 약간 70% 이상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룸들이 있는데 알겠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DS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계산할 때 구멍들이 계속 발생해서 계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게 문제가 점점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그러네. 드는데 두 번째는요. DSR 규제를 빨리 하자. 안 하고 있는데 계획만 잡지 말고. 두 번째는 자산시장이에요. 자산시장.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15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파트만 한 2300조 시가총액대요.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작전하거나 문제 있으면 이걸 어떻게 여기죠? 파렴치범으로 여기잖아요. 부동산? 주식에서요. 네, 그렇죠. 주식에서, 예. 네, 작전하고 예. 그러면 저기 남부지검에서 뜨죠. 그렇죠. 남부지검 네. 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네, 그럼요. 당연하다. 이렇게 예. 통정매매 허수주문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동산은 우리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예, 이 가격이 결국에는 한국의 가계들의 전반적인 부의 재분배를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자산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이 자산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내구재라는 이유로 부동산의 거래가 어찌 보면 중고 자동차 시장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예, 투명성을 시장의 갖고 형태를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당장 예, 매매할 때 신고하는 것도 60일 거래하고 60일 이후에 신고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한 달로 줄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한 달로 예, 줄기로 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주식할 때 예, 60일이면은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결제가 60일 만에 결제되는 거나 그렇죠. 똑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빨리빨리 퍼지지 않아서 그 정보가 퍼지지 않아서 괜히 고가 매수를 하거나 헐값 매도를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예, 그 관리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예. 통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네? 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 네. 시장을 볼 때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타당하냐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거래가가 빨리 발표 안 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아니 그거는 근데 보세요.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는 예를 들면 A 중소기업 시가총액 한 500억 되는 A 중소기업의 예. 주가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지금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가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인 이 프로와 김 프로가 작전을 해가지고 내용도 없이 허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서 따라 붙어버리면 이건 불특정 다수들의 개인 투자 내지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발해보면 금융시장 자체가 와해돼버리는데 예를 들면 주택시장은 그 개별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는 사실은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게 붙어가지고 나 이거 못 사면 안 돼. 물론 이제 범위를 확대시키면 그럼 옆동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거래 빈번도나 이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시스테미컬이 큰가요? 크죠. 예. 커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 기본적으로 적어도 서울에 또 특정 강남일 수도 있고요. 서울의 네, 예. 특정 단지 중심. 뭐 특이과열 지금은 거기.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시거는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네. 별도의 시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요? 빨리 신고하도록 계약했으면. 아니 바로 리얼타임. 당일 할 수 있도록. 네, 당일 신고하면요. 네. 과열 지역은 매일매일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신고가 매일매일 신고가가 빨리빨리 나올 텐데 그게 아니 물론 뭐 어쨌든 투명하게 하는 건 좋으나 그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 아직 납득을 못했어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시간으로 해라. 예를 들면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 썼으면 중개업자가 오늘 신고해라. 계약한 당사자들이야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깜빡하고 못할 수 있으니 중개업자가 해라 하면 하기야 하겠죠. 예. 제가 이 차트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차트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 감정원의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지수를 계산하신 상승률을 계산한 거예요. 네. 예, 25%가 나와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의 10대 도시가 21%예요. 네. 4년간. 예. 그리고 20대 도시면 한 2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 서울과 미국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죠. 거예요. 예. 근데 서울의 감정원 지수는 재고량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하고요. 호가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해요. 호가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을 한단 네. 말이에요. 호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뭐 사실 뭐 알아서 그냥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제대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저희가 한 것보다는 이제 부동산 일사에서 네. 미국의 20대 도시가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요. 뭐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재산장을 한 거예요. 했더니 가격 상승률이 65.8%가 나오는 거예요. 25%에서 65.8%가 나온 거예요. 3배네. 예, 3배가 되는 거예요. 예, 실제는 65.8%가 4년간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요. 그리고 실제 주요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을 계산하고 보면 많은 단지가 두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오른 건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25%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부는 25%라고 합니다. 그 계산 방법이 어떻길래 저렇죠? 그러니까 10억 4년 전에 10억인 아파트가 감정원 가서 물어보면 12억 5천이에요라고 얘기하고 114에다 물어보면 16억 8천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오차가 생겨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가중치의 이제 함정인데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에 있는 집이 저희가 강화도 살아서 강화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강화도에 있는 집이 뭐 1억짜리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반포에 20억짜리 집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둘 다 10%씩 올랐다. 예, 오르면 이제 10%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강화도 집은 예, 이제 1% 오르고요. 네. 예. 0, 0이고요. 그다음에 이 반포의 집은 이제 100%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평균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계산해 보면은 거의 뭐 한 90% 이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량 가중치 서울 감정원으로는 이 그게 아니라 50% 오른 거로 나와요. 예. 주가지수 산정 방법 정도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지수는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죠? 하죠. 시가총액 시가총액 가중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부동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가총액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예, 미국 쪽의 시각인 거고요. 우리는 내구재다. 예, 우리는 내구재라는 시각으로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가격 왜곡에서 산정이 나타나니까 정부의 대응이 예, 당연히 잘못돼서 나눠 그러면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원이나 114든 어쨌든 그 우리 피부에 좀 더 와닿는 통계를 개편해야지. 그렇죠. 거래 끝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신고하느냐, 30일 안에 신고하느냐는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에 가격이 당장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응을 시장 참가자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대응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정부, 은행, 경제 주체가 네. 아, 이제는 더 이상 버블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예, 이제 합의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개별법으로 다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충당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 그 상가 오피스 그렇죠. 공실 뭐 그렇죠. 이런 문제 다 계산해야 네.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은행에다 우리가 비용을 대자? 아니,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말고 어느 정도를 다시 올리던 은행에서 그런 예.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해야지 당장 거죠. 허덕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에 네.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네. 뒤에서는 안 할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내임 기준엔 절대 못해.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예, 결국에는 은행과 정부가 같이 합의를 해서 예, 해야 되고 그거를 네. 시장이 또는 경제 주체가 예, 용인을 해줘야 돼요. 야, 여론이 예. 관료들이나 정치인에서는 도저히 안 할 것 같은데 야. 누가 하겠어 그걸. 그렇지만 네. 그런 거를 안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한테 모든 리스크가 다 돌아와서 언젠가 예, 언젠가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과거에 예, 경험하지 못한 98년도와 비슷한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예, 우리가 위험을 떠안게 되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대출을 계속 돌려서 불리고 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끊어야 된다. 예, 그거 내버려 두면 아무도 손 메스 안 되니 그렇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대금리 차를 높여줘서 그 말은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높이자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은행이 여유를 가지고 그런 쪽에서 손실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버퍼를 좀 두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참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버퍼를 줬더니 성과급 잔치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관치가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아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예,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돼요. 은행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은 또는 은행은 어차피 이걸 계속 갖다가는 자기가 그걸 다 덤탱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위기식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히. 예. 예. 지금 나 혼자 했다가는 또 예,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 그렇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두가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네. 결국에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은행들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지금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요즘 은행이 막 1조 원대 순이익 거둔다고 하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겠어요. 예. 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날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는 다소 파격적인 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논리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단기로는 어떤지 몰라도 앞으로 갈 때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만큼 저항이 있기도 하겠으나 어떤 고언을 하시려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댓글을 네. 댓글 상황 봐서 한 번 더 저 호출할 수도 그렇기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우리 저 부동산 가격 통계 내는 거 있죠. 네.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뭐 0.1이 올랐다 그러고 뭐 하는데 뭐 다 다르고 하니까 우리 그거 특집으로만 한번 해서 좀 쉽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강한계를 2주하고도 자 마무리하시죠. 네. 예. 네. 대한민국 가계부채 고발 보고서 2탄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 이것저것 다 뒤지고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